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9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능가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능가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엇을 능가한다. 자, 능가가 한자인데, 상당히 한자로 쓰는 경우가 잘 없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문을 보니까, 야구선수 이정우 선수가 있습니다.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죠. 이정우, 이제는 아빠를 능가하는 슈퍼스타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능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능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대략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보다 더 뛰어난다. 훨씬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자는 어떻게 쓰느냐? 예,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능자. 능가할 능이다. 능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능가할 능이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업신여긴다는 뜻이 있고, 또 얼음이라는 뜻도 있다. 또는 얼음을 저장하는 것이 곳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음빙이 들어간다. 그래서 막 얼음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과 관련된 글자다. 이렇게 하는 뜻도 좀 있다. 그리고 언덕릉이다. 이것은 이제 언덕이다. 네, 글자가 좀 상당히 좀어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가 사실은 꽤 나옵니다. 꽤 나오는데 뒤에도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모양에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음은 여기 왔다 하고 능가한다, 업신여긴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일단은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는 멍에다. 멍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에게 일을 시킬 때소 여기에 목에 이렇게 걸고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면서 일을 시키죠. 그것을 멍에라고 한다. 예. 그리고 이것은 말맞자에 더할 가짜다. 예. 말 위에 뭔가 좀 올라타는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 것을 얘기한다. 수레를 얘기할 수도 있다. 네. 이래서 탈 것이다. 어쨌든 능가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전을 보니 능력이나 수준 따위가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가. 예. 왜 능이고 왜 가냐? 뭔가 가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멍에다. 그리고 수레를 뜻한다. 그럼 올라타는 것이다. 잠깐 위에 올라간다. 이 능은 업신여긴다. 그러므로 위에서 업신여긴다. 막 이런 의미를 볼 때는 비교 대상을 훨씬 넘어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능력이나 수준에서 앞지른다. 네, 이렇게 뭐 각각 사진이 다른 사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흡해서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에는 괄호로 뛰어나다고 하는 다른 것을 웃돈다. 비교하는 것이 어떤 어느 것이 A가 B를 능가한다고 할때 A가 B보다 수준이 높은 상태죠. 그렇지만은 B 자체도 상당한 수준이다. 원래 비교 대상이 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다. 보통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수준 이하가 아니다. 상당히 뛰어나다. 수준 이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웃도는 것이다. 그것이 능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보통이라거나 또는 좀 형편없다거나 하는 그것을 두고 그것보다 낫다고 해서 능가한다 말은 되겠습니다만 의미가 제대로 좀덜 절실하게 다가온다. 상대방도 상당히 잘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더 잘해. 그때 능가한다라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설명한 것이 세 번째 사진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능은 이제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긴다 그랬죠. 깔본다. 얼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낱말 중에는 능멸한다, 멸도 이렇게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깔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이 능멸이다. 능욕이다. 욕은 이렇게 욕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욕되게 한다. 그래서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능욕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이 능자를 써서 만드는 것 중에 꽃 이름 중에 능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능소화. 이것은 이제 소자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 능소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멸한다, 능욕이다, 능욕하다 또는 능가한다 할때이 능자를 쓴다. 예, 이제 능자가 언덕능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 언덕능인데 여기에 자부변을 붙이면 큰 언덕능이다 해서 왕릉이다 할때이 능자를 쓴다. 그리고 실사를 붙이면 비단능이다. 비단. 비단 중에서도 좀 두껍게 짠 그런 비단을 얘기한다. 비단능.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 보면 능라도라고 있습니다. 능라도, 그렇죠? 능라도. 할 때는 이 비단릉을 쓴다. 라도 비단이에요. 라는 근데 좀 가볍고 얇게 짠 비단이고, 능은 좀 두텁게 짠 비단이다. 어쨌든 비단임으로 아름답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능라도 할때 이것을 쓴다. 자, 여기에 벼화를 붙이면 뭐가 낫다 할때 모릉이다. 능선, 산등승이의 능선. 예. 할때 이것을 쓴다. 그리고 위에 풀초를 붙이면 마름이다. 식물의 마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름능이다. 우리가 보면 산수 또는 수학에서 마름목골이라는 게 있죠. 마름목골 이렇게 생긴 게 마름목골이다. 이것을 능형이라고 한다. 능. 마름의 모양이다. 마름의 모양이 마름목골이고, 그것을 예전에는 한자로 능형이라고 썼다. 지금은 이제 마름목 라고 한다. 이게 마름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양이 보면 좀 이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삼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개 붙이면 마름목걸이 좀 이렇게 마름목걸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식물 마름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열매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아마 물밤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능형은 이 마름에서 온 모양이고, 이 마름을 한자로 능이라고 한다. 마름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네, 이런 생각. 미쓰비시, 일본의 미쓰비시의 회사에 말하자면 어떤 로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능이 옵니다. 마름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 마름목걸이 세 개다. 세 개의 능형이다.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뭐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세 개의 마름이 이렇게 그려진 것이 미쓰비시의 회사의 어떤 마크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은 이제 멍에라고 했습니다. 멍에. 멍에라는 뜻도 있고, 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다는 뜻이 있고, 임금의 수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탈 것을 얘기한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론 만드는 낱말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략 알수 있는 것은 어가, 임금이 타는 수레를 어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락국, 가야 할 때, 가락국 할 때, 멍에 가짜로 쓴다. 는것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능가한다, 능가한다. 어제 상대방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을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